안녕하세요. 코에사 크리에이터 삼기입니다. 오늘은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는 첫 번째로 낙상사고가 있습니다. 특히 유아나 노인분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잡이를 꼭 잡고 탑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끼임 사고입니다. 신발이 끼거나 옷의 끝자락이 끼이는 경우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선 안에 선체로 탑승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물건 낙상 사고입니다. 크거나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물건을 떨어짐과 동시에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가지고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목격하게 된다면 먼저 다른 이용자들에게 손잡이를 잡거나 대피할 것을 안내한 뒤에 보통 에스컬레이터의 시작과 끝 지점에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눌러 2차, 3차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모두 함께 이용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이상으로 코엘사 크리에이터 3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